K-방산이 역대급 수주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면 MBC 경남은 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로 시대를 앞서 나가겠습니다.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톡의 진행을 맡은 미필 MC 윤주화입니다. 밀톡을 함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최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신종우 전문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길 교수님, 그 프로필은 A4 한 장으로도 모자라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대한민국 방위사업학 1호 박사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2015년에 학위를 받게 됐는데요. 이제 방위사업학 박사, 이제 국문명으로는 방위사업학 박사고 영문명으로는 PhD of Defense Acquisition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십니다. 지상파와 종편을 두루 섭렵하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 신종우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최고라니까 너무 좀 과찬인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뭐 저는 뭐 최고라기보다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뭐 저는 군과 이제 밀리터리, 뭐 뿐만 아니라 무기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군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제 방송에 좀 나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이 마산까지 와서 이 스튜디오에 앉은 이유는 뭐 제가 뭐 약간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K방산이 보면은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약간 좀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또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괜찮습니다. 예, 얼마든지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른바 밀떡 1세대시라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1세대죠. 그럼 저는 빵세대? 0세대? 조상님? 느낌은 좋네요. 하여튼. 예. 그렇다면 두 분은 저희가 꼬리만 이렇게 보여드려도 기종을 알아맞추실 수가 있나요? 뭐 그렇죠.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뭐 이런 비행기의 외형만 보면 뭐 다 맞추고 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비행기가 몇 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밀떡. 정말 밀리터리계에서는 네로라 하는 두 분이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좌청룡 우베코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든든하고요.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픈톡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MBC 경남이 방산 토크쇼를 제작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교수님? 우리 경남 지역은 이제 방산 업종의 한 40% 정도의 종사자, 그리고 방산 매출액과 방산 수출액의 한 약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방산, 즉 K-방산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경남을 말하지 않고서는 뭐 우리 한국 방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가히 뭐 상상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물며 이 산학연관군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한국 방산의 최대 집적지이자 또 방산의 메카 지역이 바로 경남이 되겠습니다. 신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교수님 말씀에 직접 공감하고요. 특히 경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금 K-방산을 지금 이끄는 방산 삼총사 기업이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 우주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까지 있죠. 지금 뭐 경남이 지금에서 만든 정말 무기체계들이 지금 세계라고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게다가 연말 되면은 항공우주청이 경남 쪽에서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젠 세계가 아니라 이제 경남이 우주로 나아갈 때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 방산 토크쇼 밀톡은 경남에서 제작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을 넘어서 세계 그리고 우주로 뻗어나가겠습니다. 자, 세계로 뻗어나갈 밀톡 오브 밀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무기 100조 넘고 1000조 시장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목표는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뭐 6, 7년 전인가요? 가까이 방산 기업들이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요. 네네. 말씀드리면 이제 방산 비리 수사 때문에 정말 수주액이 뭐 반토막 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방산 기업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방산을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도로 크게 고민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기업들이 꿋꿋하게 좀 버텨왔고 뭐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아서 이제 K방산이 이제 뭐 지금 훈풍을 타고 있는데 우리가 좀 경계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나토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제 나토 국가들이 점점 이제 끈끈한 연대 옛날 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없었어요. 이제 지금 다시 연대감을 좀 표시한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막 방산에서 협의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회의도 하고 있고. 근데 회의하고 나면 결과가 없어요. 뭐 논의했다. 그리고 옥상옥이라는 느낌이 좀 있는 기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홍보성이고 하다 보니까 거품이 좀 많이 좀 있는 좀 부분들이 좀 없잖아요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들 때 기업들은 좀 노를 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관들이 약간 뭐 숟가락만 들고 와가지고 지금 밥상에 손을 넣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아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지적을 해서 정부가 좀 제대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예, 예. 자, 가성비냐 신속한 납기 능력이냐 그것도 아니면 성능이냐 K무기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요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품에 대한 품질 우수성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방위산업에서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계약 발주 이후에 납기를 얼마나 준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커머셜의 민수시장에서의 제품하고 좀 다른 게 무기가 적시성 있게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 무기가 어떤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우수성 또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 납기 준수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제가 제 눈앞에 마침 이제 K9 자주포가 있네요. 이게 K9 자주포인데 뭐 정말 가성비에서는 정말 최고고 이 자주포 자체가 보면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50%. 50%. 추가적으로 수출되면 세계 시장의 70%를 K9 자주포가 차지하게 됩니다. 뭐 가성비뿐만 아니에요. 이 자주포 자체가 워낙 성능이 뛰어나다. 성능뿐만 아니라 상당히 간단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여느 자주포보다도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죠. 무기 체계라는 거는 야전에서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좀 정비하면서 바로 공격을 사격해야 되는데 이게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북한군 로켓포에 파편이 피편되고도 긴급하게 응급 조치를 해서 대응 상격을 한 게 K9 자주포군요. 이미 실전에서 조금 인정은 받았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면 제 아들이 지금 K9 자주포 부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역하는데 네. 제 아들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거를 조종할 수 있으면 혼자 나가서 끌고 가서 포를 쏘고 돌아올 수 있다 할 정도로 네. 이 자주포가 너무나 이제 구조도 간단하고 운용도 쉽기 때문에 성도 좋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업체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지금 현재 수주된 것만 다 납품되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기 전에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서 또 게스트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K방산 수출 신화를 새롭게 쓴 기업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관계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혈액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랜드 시스템 사업부에서 해외 운영 팀장 담당하고 있는 박신영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현대로템에서 폴란드 양산 PM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화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K방산 주역들을 모시고 나눌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폴란드는 왜 우리 무기를 사가는 걸까입니다. 왜 사가는지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무기를 사갔는지 각자 그 K무기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 K방산의 어떻게 보면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K9 자주포는 세계 8개국에
정확히 약 1200여 대 이상 이미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그런 글로벌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제품을 또 사갔던 그 폴란드를 비롯해서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유럽 국가하고요. 그리고 인도, 이집트, 호주 같은 그 모든 대륙에 걸쳐서 저희 K9 자주포가 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능적으로는 그 K9 자주포는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기동성, 생존성을 갖춘 글로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저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기술로 10여 년간 개발한 그야말로 정말 K방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주포가 그럼 70% 수출되면 이제 우리가 세계 막 나가면 이거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만약에 부대를 가신다. 죄송합니다. 네. 부대를 네. 가신다면 볼 수 있겠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이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의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K9 이야기 다 끝났으면 저희 이제 현대로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K2 전차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K2 흑표 전차는 최고식 속도가 시속 70km 이상의 민첩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거리 2.5km 이상의 장거리 표적에 대해서도 우수한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평가들은 우리 그 대한민국 육군뿐만 아니라 오만, 노르웨이 그리고 폴란드 등 해외 현지에서 실시한 그 기동 및 사격 시험을 통해서 이미 그 세계로부터도 인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전차라고 하는 무기 체계는 이제 오늘날 이제 지상전의 왕자라고도 불립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장착돼 있고, 네. 그다음에 수중 보화도 또 가능하고요. 네. 예. 이 외에도 또 뭐 화생방이라든가 기타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술적 대처가 가능한 그러한 또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화 K9 자주포 얼마나 수출됐습니까? 저희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200여 대 이상이 계약이 되었고 지금까지 48대가 납품이 되었고요. 나머지 잔여 물량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폴란드가 원래는 자주포가 있어요. 네. 155mm 자주포가 네. 영국의 AS90 에다가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한 차체를 이제 결합한 걸 썼는데 크라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쏘다 보니까 하체가 높으시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K9 차체가 먼저 폴란드로 수출됐죠. 그리고 이게 수출돼서 이 포를 얹으니까 너무 이제 잘 맞는 거야. 한번 쏠 때마다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K9 자주포 차체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케이2도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K2 전차 폴란드로 수출하기 위한 계약이 작년 8월에 이제 체결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4개월 만에 작년 12월에 저희가 10대를 폴란드 군에 이제 인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순차적으로 총 28대가 폴란드 군으로 납품이 됐거나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폴란드 군에 인도가 될 예정이고. 작년 2월 24일이죠. 우러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통해서 벌써 만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우러 전쟁 양상을 보면 전차 무용론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소형 드론이나 무인기 등이 이제 러시아 전차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영상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미래전, 이제 지금의 현대전에서도 정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이 되는 폴란드형 K2 전차에는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드론이나 이런 무인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대드론 방어 체계가 전차에도 탑재가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승무원 인원을 좀 줄여 나가면서 유무인 복합 체계, 이제 멈티라고 하는데 이제 맨드, 언맨드 티밍.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의 가장 선도적인 플랫폼 체계가 되는 것이 바로 전차가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 현대 로템에서도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기술진흥연구소 그리고 국방과학 기술연구소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수출이 됐으면 폴란드는 K방산의 큰 손, VVIP라고 해도 되겠죠? VVVIP죠. 이게 뭐 수주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 보도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대당 가격이 얼마냐? 네. 되게 상당히 궁금해요. 수주 규모 1000대면은 대당
거 아닙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무기체계 자체만 수출되는 게 아니고 그 무기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물자들, 지원 요소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장비 한 대 가격이 나누게 해가지고 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좀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가격을 못 올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출된 국가가 워낙 많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윤을 위해서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K9은 얼마였죠? 대당? 이게 원래 이게 호주에는 정도 돼야 된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뭐 대략 추산해본 한 정도 대당? 이게 그게 돼야 되는데 마진율이 외국 수출에 풀어줘. 왜냐하면 이제 호주는 절충기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공장 짓고 막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한 대당. 이게 국가마다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다르고 사업 형태도 다르다 보니까 뭐 다양한 모델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의 단가로 저희가 이걸 규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K2 전차는 이제 외신 보도나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가성비가 아니다, 이건 확실하게. 우리 무기체가 더 이상 싸고 좋은 무기라 나는 이런 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준만큼 성능 발휘하는 이런 무기가 돼야죠. 근데 폴란드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독일과 붙어 있지 않나요? 독일이 사실은 세계 최대의 전차 부대라는 얘기도 있듯이 무기 강국인데 왜 독일 무기를 선택하지 않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택했느냐? 사실 저는 그 계약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분 나오셨으니까 먼저 하나의 우리 박신영 팀장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는지 좀 풀어주시죠. 2014년부터 계약을 이행을 하면서 절대 납기에 대한 어떤 지체나 그 이행에 있어서의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이 얘기는 폴란드와 한화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 간에 깊은 신뢰관계가 이미 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K9이라는 제품의 우수성, 장점, 그 독일 제품 대비 장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다양한 수출 실적으로 쌓은 또 신뢰성,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특수성 때문에 한국 군도 1000대 이상의 자주포를 운용을 하면서 30년 이상 쌓아온 어떤 운용성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경쟁력으로 크게 작용을 했고, 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폴란드가 한국 K9 자주포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독일이 신뢰도가 커진 거예요. 독일이. 왜냐면 무기를 크라브란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급하게 막 공유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독일이 무기 주겠다고 했어요. 독일에 갔죠. 폴란드 14단이 갔는데 장비가 있긴 있는데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부품이 없어요. 부품. 복지를 한답시고 해가지고 국방비 줄여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정말 약속을 짓고 싶은데 말을 했는데 실제로 독일도 약속을 못 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신뢰도가 잃어버리고 폴란드 14단이 한국에 딱 오니까 이건 뭐 공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차를 만들고 로봇팔이 뭐 레이저가 레이저로 깎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네.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랫동안 이런 자주포를 생산하고 그런 이제 차체 만들 기술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할 수밖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죠. 바로 이제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하는 계약 이행 방식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이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이 무기 체계를 제공해 주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기술들을 이전해 주고 또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죠. 자, K2도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뭐 작년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보실 수가 있지만 저희 현대로템도 2017년부터 여러 가지 채널과 방식으로 다양하게 저희 K2 전차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면서 폴란드 수출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 폴란드 초청을 해서 K2 전차 실제 훈련 모습도 참관을 하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작 현장도 실제 보면서 K2 전차의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키고 신뢰성도 같이 가지게끔 그렇게 했던 게 좀 주의하지 않았나. 특히 그 2022년 초에 저희 노르웨이에서는 K2 전차 현지 시험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평가 결과가 경쟁사 제품인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대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대등한 그런 그 성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그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촉박한 납기 일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촉박한 납기 일정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그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공장과 그다음에 본사 상당히 그 열심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가 불가능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힘든 과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수출 최전선에 지금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되게 힘든 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방산 사업이라는 게 사실 처음 계약 협상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기간이 정말 짧게 몇 년에서 저희 10년 이상 걸리는 게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몇 달 안에 협상과 계약을 다 이뤄내야 됐기 때문에 저희 협상팀 같은 경우는 협상 초기부터 폴란드에 파견을 나가서 계약을 할 때까지 한국을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폴란드와 협상을 하면서 또 새벽에는 또 한국 본사와 이런 협상을 하다 보니까 거의 24시간을 뭐 잠을 거의 못 자가면서 협상을 했다고 알고 있고 이걸 주도했던 저희 오모 팀장님께서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검은 머리로 가셨는데 거의 흰 머리로 돌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현장의 그 힘든 부분을 옆에서 바로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오규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힘들게 수출 계약을 맺고 나서 사실 초도 물량 납품까지가 얼마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하식이 10월에 열렸었는데 그 현장에 혹시 가셨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출하식 전체 행사를 직접 준비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너무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는 초도 물량이 24문이 한 번에 나가다 보니까 20여 년 가까이 수출 사업을 하면서도 초도 물량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큰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계약 협상만큼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 3주 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저희 팀 전체가 역시나 밤낮 없이 좀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행사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뭐 대형 스크린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좋은 부분을 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창원으로 공수를 해왔던 기억도 있고요. 행사 당일에서는 그 K9 24문이 저희 사업장에 이제 도열해 있는 이런 모습과 또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퍼레이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또 총사령관님 와주셨고 또 방사청이나 국가위원이나 또 경남도지사님도 와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귀빈들 앞에서 이런 저희 장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같은 날 현대로템 또 K2 출고 행사도 열렸죠? 예, 저도 그 박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그 행사 주관해서 준비하는 역할을 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박 팀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네.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갔다가 저희 공장으로 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소통도 좀 하고 했었는데 오늘에야 그때 통화하신 분이 박 팀장님이었다는 네, 거죠. 예. 아, 오늘 처음 만나시는군요. 저희 그 K2 전차는 해외 실적이 있었던 K9 자주포와는 달리 사상 첫 해외 수출을 기념하기 위한 출고 행사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멋지게 좀 연출하고 또 기록하고 할 수 있을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고 일정이 수시로 막 변경이 되고 행사 임박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폴란드 주요 핵심 인사께서 또 변경되는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K2 전차가 수출되는 그 역사적인 그 출고식 현장에서 뭐 다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그 꽃가루가 날리는 창원 공장에서 저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뭐 가슴 벅찬 순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신속 납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K2와 K9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 이후는 5달 만이고 1차 실행 계약 이후는 넉 달 만에 간 거죠. 사실 이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맞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수출 사업 계속하면서 어떻게 노하우로 쌓아왔던 부분은 그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좀 하고 있는데 고객이 짧은 납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정부의 도움도 굉장히 컸고 저희 임직원들이 정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때 맞춰서 납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또 2차 물량 나갈 때는 그 기존의 납기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서 이렇게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총알 배송이 가능하신 것이요? 네, 저희는 사실 그 계약 체결 이전부터 미리 어느 팀이 업무 부하가 가중될 것인가를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부하가 가중되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도 좀 재배치를 하고 프로세스도 좀 개선을 하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국방부, 육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등등 해서 그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부 조직들을 그 하나의 그 워킹그룹 내에 포함을 해서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 K2라는 그 워킹그룹을 통해서 행정 절차, 그리고 그
어떤 의사결정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요. 신속한 품질 검사를 또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빠르게 폴란드로 넘어간 K2와 K9, 12월에 인도 행사가 또 열렸습니다. 그런데 또 항구에는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왔다고 해요. 혹시 그 현장에도 참석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참석은 하지 못했고 나중에 사진과 이제 후기를 저희 사업 담당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인도하는 현장에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경우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Bardzo często w takich sytuacjach, kiedy odbiera się jakąś przesyłkę, mówi się, że długo czekaliśmy na ten dzień. Za co ogromnie dziękuję panu premierowi. Słowami wyrazić można bardzo wiele, a papier zniesie wszystko. Dzisiaj przybiera już tak konkretną postać, materializuje się. 대통령께서 나와서 격려, 그런 감사 인사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뿌듯하고 좀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계속 납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기 계약에 있어서 납기를 지킨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납품 방식이 그러니까 해상 운송을 할 거냐 아니면 공중 운송을 할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뭐 자주포나 전차 그다음에 이런 무기 체계들은 어떤 폭발의 위험이라든가 또는 이런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선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 운송보다 선박 운송은 납기 준수를 하는 데 있어서 딜리버리 되는 기간이 이제 장기간 걸릴 수밖에 없고 K9 자주포나 K2 전차도 이제 미 국무부의 EL 그러니까 엑스포트 라이센스라고 하는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우방인 미국의 관련 기술들이 우리 전차나 자주포에도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 미 국무부의 EL 승인을 받는 절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그런 우발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납기 준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나. 약속의 민족이다. 로켓 배송까지 한다. 그렇죠. 그렇죠. 신뢰의 민족. 신뢰의 민족. 약속의 민족.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체 관계자분들 많은 노력과 그런 신뢰성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예. 우리 김 팀장님은 그 현지 실사격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예. 그때는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폴란드 군 승무원이 진행하는 실제 첫 번째 사격이었고 그 폴란드 군 승무원은 아직까지는 그 우리 K2 전차의 숙달이 좀 덜 된 상태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폴란드 군 승무원이 사격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컸는데요. 나중에는 폴란드 대통령께서 직접 참관을 하신다라고 해서 그 부담은 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지만 실제 사격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K2 전차 막 차례대로 다양한 표적들을 명중을 시킬 수 있었고 폴란드 두다 대통령부터 현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K2 전차의 우수한 명중률에 대해서 크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폴란드 실제 그 사격이 저희 국내에서는 지형적인 여건상 2km 이상의 표적에 사격을 하기가 상당히 좀 제한이 되고 그쪽 현지에서는 2.7km까지 장거리 표적에 대한 사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부담스러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그 K2 전차의 우수한 명중률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7km 장거리 표적의 명중을 딱 한 순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Excellent. 엄지척 했다고 네, 하는데 네. 그거 보셨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7km 사격이 공식적으로 처음 진행했던 사격이기 때문에 내심 조마조마했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K2 속표 전차 우선 명중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가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박신영 팀장님은 혹시 현지 실사격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현지 실사격 현장에는 없었는데요. 사실 이제 사전 준비하는 기간에 똑같이 저희도 현대 로템처럼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가 다양한 국가에서 쓰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이 보유한 탄을 K9 자주포에서 운용하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수출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탄 호환성 입증 시험 같은 것들을 당연히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같은 경우는 또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쏜 적이 없는 그 폴란드 탄을 가지고 현지에서 호환성 시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크게 안고 임직원들이 갔다라고 들었고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았고 폴란드 측에서도 굉장히 찬사 많이 받았다고 들어서 또 한 번 저희가 다른 판으로도 이런 호환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밀톡 두 번째 주제입니다. 폴란드는 왜 우리나라 무기를 사갔을까? 이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빼놓을 수 없겠죠?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곧 반격을 해서 뭐 전쟁이 이제 끝날 거다. 러시아가 중계 대공세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는데 현재 모습은 이게 아마 뭐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재래식 물량전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무기 체계가 계속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와 장갑차 보유 수량은 어떤가 보니까 이미 소모되고 손실된 전차와 자족 장갑차보다도 더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장기화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폴란드가 왜 우리 무기를 사가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사실 폴란드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웃 강대국들로 인해서 그 침략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폴란드와는 좀 끈끈한 인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마디로 폴란드는 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독일로부터 그 중간에 낀 나라로서 역사적으로도 돌이켜보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동서로 폴란드가 이제는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와 독일로 이제 분할 통치가 되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이제 단일 국가로 다시 국가가 재탄생했지만 다시 또 냉전 시대에 이제는 구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했던 그러다가 다시 1991년에 이제는 구소련이 저물고 이제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나토 회원국 가입도 하고 또 동유럽에서의 이제 독립국가로서의 이제 그런 면모를 갖춰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지금 우러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폴란드가 이제 이렇게 K무기를 많이 사가는 것이 이제 사실 인접국가의 전쟁 때문에 안보 위기를 거의 몸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폴란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Wydajemy miliardy złotych, miliardy euro, dolarów. Po to, żeby kupić wyposażenie, które ma służyć temu, aby nie musiało zostać użyte w praktyce bojowej. Aby jego użycie ograniczało się wyłącznie do celów ćwiczebnych, aby Polska była bezpieczna, aby żaden polski żołnierz nie musiał walczyć, a my wszyscy, żebyśmy w Polsce mogli żyć spokojnie i w pokoju. 우리가 이렇게 K무기를 사는 게 사실은 전투에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을 줘서 사실 저희 이 영상이 나가고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실제로 우리 현대나 그다음에 한화도 이런 이유 때문에 무기 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방위 산업의 기본은 1차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국가 안보 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이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가 수출을 하는 그 고객들의 각 국가의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고 이게 각 국가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국은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방위 산업체라고 하면 뭐 전쟁 이런 좀 부정적인 단어를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다 대통령께서 정말 말씀을 잘 하신 것 같고 저희도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사명감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장비를 생산을 하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임무가 부여된다면 목표했던 성능이 차질 없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사실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지난 2월 발발한 우러 전쟁, 그러니까 이제 전쟁 특수를 맞이한 건데 뭐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에 활용되는 도구로 쓰이는 이 무기가 수출되는 것을 마냥 좋아할 일이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된다라는 측면을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밀톡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무기 현지 생산 득과 실입니다. 이 이야기 하기 전에 2차 계약 지금 진행되고 있으시죠? 김 팀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그 K2PL 사업이라고 하는 그 2차 사업을 위해서 현지에서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반기에 K2PL 사업 이행 계약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계약 협상 조직을 구성을 한 상태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차 계약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 1차 계약은 K2 갭필러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2차 계약은 K2PL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 K2PL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화가 적용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폴란드 군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적용이 될 것이고 폴란드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성품들이 일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K2PL 물량 중 일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현지화 생산도 같이 병행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화도 마찬가지로 K9PL이 2차 계약 물량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1차 계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한 장비를 그대로 납품하는 모델이었다면 2차 계약은 K2와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이 포함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 계약 올해 초에 맺어서 협상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이 성과가 나타날까요? 2차 계약 소식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반기 중에 그 저희가 목표한 대로 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지 생산, 이게 사실은 기술 이전과도 관련되는 건데 혹시나 기술 유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런 부분 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란드 자체도 무기체계를 못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제 유럽 시장을 좀 더 선점하기 위해서는 뭐 공동 개발과 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과연 미국이라는 회사가 기술 유출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 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의 영원히 완제품만을 팔 거라는 그런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토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금 단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불리합니다. 지형상 멀잖아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핵심 기술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기술을 통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기술 이전 시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 또는 기술 이전받은 이전 기술을 또 다시 제3국에게 재판매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자만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그 안전장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에 적용될 뿐이지 외국 기업이나 외국 방산업체 또는 외국 국가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 어떤 실효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확실한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 대책 이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하는 건 사실상 그 무기 계약이 있어서 절충 교역이라고 하죠. 당연히 있어야 할 조건부 계약이라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출 저희가 한 국가들의 사례로 보면 이런 절충 교역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국가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 절충 교역에 100% 어떤 의무를 주면서 현지의 어떤 일부 기술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김 팀장님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이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사실 뭐 절충 교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 녹아 있는데. 절충 교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절충 교역이라는 것은 이제 해외로부터 우리가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국부로 우리나라 부품을 수출하거나 또는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이제 절충 교역이라 하거든요. 이제 옵셋, 그러니까 상쇄라고 하는 의미로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또는 G2G라고 하는 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 대 정부 간 거래. 근데 이게 절충교역이라는 용어가 최근에는 이제 산업협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Industrial Corporation이라고 하는 산업협력 차원으로 좀 발전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충교역 형태는 무기 수출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초점 말씀드리면 절충교역이라는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현지에는 이제 구매도 해당돼요. 뭐 그쪽에 있는 개발하고 있는 뭐 무기체계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거를 그 액수만큼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9 자주포를 만들면 몇 프로센트는 현지에서 이제 그 부품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 산업의 그쪽 발전에서 핵심 기술 거부 사례는 뭐 오늘 이 시간에 말하기는 좀 길 것 같아서 그 나중에 KF21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Q&A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Q&A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저희 첫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 MU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녹화 하신 소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후딱 지나갔습니다. 할 말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할 말을 30% 정도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앞으로 저희가 9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9회가 남았나요? 네네. 뭐 재밌었고요. 네. 특히 오늘 제가 좋았던 거는 뭐 방산 기업에 근무하신 정말 애국자시죠 두 분이. 정말 애국자시고 정말 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방산이라는 기업 일을 하면서 정말 오해도 많이 받고 뭐 정부의 과거 정부 지원도 없었고 정말 내가 이런 방산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시절을 매도 불구하고 이제 꿋꿋하게 무모하게 길을 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K방산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뭐 요즘에 신조어가 많이 생겼는데요. 뭐 방발 대발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K방산이 앞으로 뭐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뭐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전 세계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메이저리그에 또 진입을 했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서방의 또 자유주정의 무기고라고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 우리 K방산이 멋지게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날까지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방산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최전선에 계신 애국자 김도하 팀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그 오늘 어쨌든 이렇게 K방산 그리고 K2전차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그 K방산이 더욱더 열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김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을 공중파에서 기획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방위산업의 어떤 종사자로서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처럼 묵묵히 또 열심히 일을 할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방산 산업의 발전 그리고 저희 수출에 또 정부 각계 그리고 많은 곳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6.25 때만 해도 소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계 뭐 방산 4대 강국으로까지 올라서고 있다니까 정말 위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정말 이게 대한민국 산업의 위력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날카로운 지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능력 테스트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아, 못 맞추면 어떻게 되죠? 못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지 조금 손상 가시겠죠? 상품 있나요? 상품 제가 끝나고 술 한 잔. 술 얘기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너무 쉽다. 나도 안다. KF21.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KF21. 네. 예, KF21. 저건 미필 MC 저도 압니다. 네. 예. 자, 그럼. 저 중국 국기잖아요. 그런가요? 중국 국기요. 젠 20. 중국 스텔스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젠 20. 제20. 예. 맞추셨습니다. 예. 네. 파크파. 수호이 57 러시아 예. 최신의 러시아 예.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야 뭐. 딩동댕입니다. 아유 랩터 F-22 랩터. 좀 어려운 거 좀. 이걸 보면서 두 분의 밀리터리 밀덕 1세대 0세대는 예.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저희가 맞나요? 두 분을 네. 과소평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탱크로 한번 해봅시다. 다음 탱크. 탱크로. 탱크. 예. 오늘은 전투기고 다음 시간은 탱크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